와우, 이 초보에서 중급자로 바로 점핑할 수 있는 방법. 길고 추상적인 문장도 쉽게 말하는 방법 오늘 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긴 문장도 암기 없이. 사실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긴 문장을 어떻게 암기해서 말을 합니까? 한국말도 우리말도 긴 문장 다 외워서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오늘 그 비법을 딱 알고 나시면 와우 하시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 한국말을 가지고서 출발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다시 한번 더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모국어를 가지고 한국말을 가지고서 조금만 내용을 떠올리려고 하면 이미지와 내용이 생각난다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그 한국말이 바로 이미지와 장면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나는 어제 가족들과 함께 떡볶이와 김밥을 집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자, 장면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 가족도 모르시고 어제 제가 먹은 김밥이 어떤 종류인지 제가 어제 먹은 떡볶이가 어떤 종류인지도 모르시지만은 그냥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김밥하고 떡볶이를 화목하게 먹고 있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셔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영어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면을 띄어라. 어제 등산 갔다 할 때 이 등산 가는 이 장면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장면과 그 이미지의 주인공에서부터 순서대로 단어를 내려놓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공에서 어떻게 내려놓아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만히 있으면 가까운 것에서부터 확장해 나가면 그만이죠. 늘 주인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요? 동작이 나오겠죠. 동작이 나오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비동사라도 나오는 가만히 있다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작이 있으면 대상이 나올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제 요 전치사로 말을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외울 것도 없어요. 주인공 나왔어요. 동작 나왔죠. 그 다음에 대상이 있냐 없냐 있으면 써주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질 때는 전치사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전치사도 뭐 전치사 어쩔 수 없이 제가 문법 용어를 썼지만 그냥 이 내용에 연결해서 나아가는 말일 뿐이에요. 내가 밀었어. 그러면 미는 대상이 나올 거고 그 대상이 쭉 밀려서 앞으로 가겠죠. 뭐랬어요? 뭐뭐로가 아니고 쭉 밀려서 쭉 간다고 해서 to 써주자고 했잖아요. 에로 잉글리시에서 이 전치사만 먼저 바로 잡아도 순서대로 나가는 것에 키를 잡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이 영상 오늘 처음 보셨다면 그리고 또 영상을 봐오셨더라도 우리 앞에 있는 채널에 앞에 있는 전치사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확 눈이 뜨여질 겁니다. 오늘 핵심은 뭐예요? 긴 문장 쭉 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비법에 포커싱을 맞춰서 가겠습니다. 예. 자, 우와, 말 오지게 길죠. 총리가 석유 부족을 겪고 있는 한국의 안정적인 석유 공급에 대한 회담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장관과 악수를 한다. 어때요? 그럼 일단 뭡니까? 이런 영어 문장으로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자고요? 일단 뭡니까? 그 장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일단 총리가 주인공이죠. The Prime Minister. 그죠? 총리가 뭡니까? 자, 동작. 흔들잖아요. 이 총리에서부터 쫙 준비돼서 나가는 거예요. 뭐, 동작 나오고, 대상 나오고, 전치사 나오고, 말이 쭉쭉쭉 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자, 그럼 The Prime Minister 출발 한번 해볼까요? The Prime Minister. 총리가 뭡니까? shakes, 흔들었어요. 그 대상이 뭔가 봤더니 뭡니까? hands, 내 손, 네 손. 그죠? hands. 자, 이러면 뭡니까? 주인공이 흔들었어요, 손들을. 그러면 이 손들과 함께하는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with. 함께하는 대상은 누군가 봤더니 뭡니까? Saudi Arabia's 뭡니까? 예, oil minister, 석유 장관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장관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뭡니까? before, 닥쳐올 일은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가보셔요. 너무 유용하고 좋습니다. 오, 닥쳐올 일이 바로 뭔가 하고 봤더니 there, 그들의 뭡니까? talk, 그들의 뭡니까? 그들의 뭡니까? 대담. 그들이 뭡니까? 이에 어떤
협의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랬을 때 뭡니까? 이 대담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on, 면으로 접촉하는 대상. 이 대담이 뭡니까? 이 협의가 건드리는, 접촉하는, 그 면으로 접하는 그 주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 a stable, 안정적인 공급이에요. supply. 안정적인 공급하는 그 대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of, 그 대상이 뭔가 봤더니 oil, 석유라는 거예요. 그죠? 자, 공급이라는 건 석유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to 나아가서 도착하는 곳이 바로 South Korea, 남한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남한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하고 들어갈까요? 바로 뭡니까? which야. 그 남한이 그냥 명사를 가지고 사물을 가지고 설명 대하고 싶을 때는 그냥 which 쓰시면 돼요. which. 그 남한이 그죠? 그 한국이 대한민국이 suffers. 아우, 겪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겪고 있는 그 대상이 뭔가고 봤더니 oil shortage. 석유의 부족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The Prime Minister, 뭐예요? Shakes, 흔들어요. 뭡니까? 예, hands, 손들어요. 그죠? 예, with, 함께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Saudi Arabia's Oil Minister였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예, before, 닥쳐오는 일은 their talks, 그들의 대담이었죠, 그죠? 그들의 협의였어요, 그죠? 예, on, 면으로 접하는 그 주제. 대상이 바로 뭔가 하면 a stable supply, 안정적인 공급. 공급하는 그 대상이 뭐냐? of,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이 바로 뭐예요? oil, 석유죠. 그리고 뭐가 나왔었어요? to,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은 바로 South Korea, 그죠? 대한민국, 그죠? 나만 하지 말고 뭐 대한민국 합시다, which. 그것이 바로 뭐예요? suffers, 겪고 있지요? 무엇을요? oil shortage를요, 그죠? 주인공 나와, 총리. 그리고 흔들어요, 손들, 동작 대상. 그리고 난 다음에 전치사의 향연이에요. 뭐예요? 어, 이 논리의 전개예요. 악수를 하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지? 아, 석유 장관이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악수는 항상 먼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닥쳐올 일이 바로 뭐예요? 그들의 이제 본격적인 협의가 되겠죠, 대담이 되겠죠. 어, 협의를 하니까 on, 면으로 접하는 그 주제가 뭐지? 안정적인 공급이야. 공급을 하니까 of, 밀접한 관련 있는 대상이 와야죠. 그게 석유야. 자, 공급한다 그랬으니까 to 나아가서 만나는 곳이 뭡니까? 대한민국이야.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설명 좀 더 해볼까? which? 그죠? 대한민국이 뭡니까? 겪고 있어요? 석유 부족을. 어때요, 여러분? 안 보고도 순서대로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막강 챌린지 한번 들어갑니다. 자, 보셨을 때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스님, 단어도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할까? 단어가 어려우면 한국말로라도 이런 순서대로 가면서 전치사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준비됐어요? 처음 나와야 돼요. 아, 총리. 그 다음 뭐예요? 흔든다, 손들을. 전치사 with 기억나세요? with 함께하는 사람은 Saudi Arabia의 oil minister. 그리고 뭡니까? 아하, before 닥쳐올 일은 그들의 협의 또는 대담. 그것이 뭡니까? on, 면으로 접하는 대상이 안정한 공급. 공급이 나왔으니까 of, 관련된 대상은 석유. 또 공급하니까 to,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은 바로 뭐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위치? 뭐예요? 겪고 있죠? 석유 부족. 동작 대상 또 나오면 되겠죠? 이제 채워 넣어 볼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제대로 하셨는지 감동을 느끼면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The Prime Minister. 그 다음 뭐예요? 아, shakes hands. with 나와줘야 되겠죠. 이거 보세요. 악수를 하니까 with가 기다리는 거예요. 전치사를요, 그냥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 띄워놓고 앞에만 시작해도 뒤에 전치사를 불러와 준다니까, 그죠? 함께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죠? 석유 장관, 그죠? before, 닥쳐올 일은 그들의 대담, 협의. 그죠? 그리고 뭡니까? on, 면으로 접하는 대상은 안정적인 공급, a stable supply. 그리고 뭡니까? of, 밀접한 관련 있는 그 대상이 석유죠, 석유, oil. 그리고 to,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이 South Korea. 자, 남한, 대한민국 얘기 좀 해볼까요? which, yeah. 그죠? 그것이 뭡니까? 겪고 있어요? 석유 부족을요, 그죠? 자, 준비됐어요? 눈 감으셔요. 그러면서 여러분, shake hands가 들리면 with를 기다려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talks가 들리면 on을 기다려보시고, 그 다음에 supply가 들리면 of와 to를 기다려보시라는 거죠. 준비됐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쉽게 말을 길게 늘리는 비법입니다. 눈 감으셔요. 듣기까지 함께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The Prime Minister shakes hands with the Saudi Arabia's oil minister before their talks on a stable supply of oil to South Korea. which suffers oil shortage. 달라졌어요? 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야, 내가 살아생전에 지금 또 초보자 입장이시면 완벽하진 않지만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나서 방향을 좀 잡아보라는 거예요. 제 말 감이 딱 잡히셔요? 요 방향만 딱 잡아도 여러분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문장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나중에 뭡니까? 읽기 또한도 뒤에서부터 할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읽어가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했던 전치사 한번 잡아볼까요? With, 함께하는 대상은, 그죠? 함께하는 대상은 갑니다. Before, 닥쳐올 일은, 그죠? On, 면으로 접하는 대상은, of,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은, to,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은, which, 그것은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랬죠? 어떻습니까? 오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지를 알으셨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어의 짐이, 이 영어의 짐이 이 에로 잉글시 방법으로 여러분이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여러분들을 무료 특강으로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예, 무료 특강에서는 이런 내용들로 쫙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이 짧은 뭐 1분, 2분짜리 영상이 아니라 좀 이게 제대로 쫙 내용이 임팩트 있게 쫙 들어가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희 나아가고 있는 이 안내와 그리고 또 Aero English 홈페이지도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자료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ero English 최재봉이었습니다.